스브 베이지 핑클 보라 보드 레인저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게임은 텀블링 몽키입니다. 텀블링 몽키는 막대를 빼면서 원숭이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게임입니다. 먼저 게임 준비를 알려드릴게요. 게임 준비를 할 때는 막대를 같은 색깔 두 개씩 각 층마다 꽂습니다. 그리고 원숭이를 그대로 부어주시면 게임 준비가 끝납니다. 자,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. 주사위가 있잖아요. 주사위를 굴려서 그 색깔이 나오면 같은 색깔 막대를 빼면 됩니다. 네. 근데 뺄 때 주의할 점은 가장 위에 있는 색깔 막대부터 빼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나왔으면 다른 층에 있는 초록색을 뽑으면 안 되고 초록색 막대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막대를 뽑아야 됩니다. 하다가 게임 후반부가 되면 색깔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한번 쉬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게임이 모두 끝났을 때 원숭이 개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? 네.